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 소액 부동산 투자 지역 선택은 이렇게 해라 이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서울 안에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 그래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돌파하고 현재는 14억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값 추이인데 현재 지금 14억에 근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을 돌파했다.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는데 지금 뭐 2021년 현재 14억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담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 왔는데 현재 뭐 일반적으로 14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그 지역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소액 부동산 투자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서울. 서울인데 그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투자처를 찾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자금이 많으시다.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많으시다 하시면 강남 3구 안에 들어가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세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그 지도를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죠. 가격도 엄청 올라 있고 모두가 원하는 지역인데 가지고 계신 자금이 많으시다 하시면 이 세 지역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은 힘들다. 내 금액이 강남 3구 안에는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다면 최근 중심지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일반적으로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마용성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데 아주 핫한 지역이죠. 현재 변화의 크기가 크며 재개발 진행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부담이 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대문구, 성북구 지도를 보시면 서대문구, 성북구 이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장위 유타운 지역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장위 유타운 지역 근처라면 노후도도 높고 준척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현재 지금 아주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저렴하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확한 미래 가치가 있을 곳을 선점해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중심지 또는 재개발 및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울시에서 돈 되는 곳은 강남 3구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격이 이미 너무 높아,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너무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강남 지금 집값 앞에서도 보셨지만 14억까지 간 상황인데 14억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재개발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아직 가격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으로 접근을 할 때는 재개발 변화가 예상되는 곳,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지만 향후에 미래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가격이 낮게 소액으로 투자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곳, 이미 살기 좋은 곳은 소액 투자처가 아닙니다. 인프라가 완성된 곳은 향후에 인프라가 완성이 된 곳은 인프라가 이제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미 살기 좋은 곳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인프라가 생길 곳 그리고 앞으로 살기 좋아질 곳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현재 세 번째를 보시면 변화의 크기
변화의 크기가 곧 이익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없는 곳, 이미 완성이 된 곳은 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변화의 크기가 클 곳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이익이 클 소액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바뀔 가치를 보고 선점을 하자. 소액으로 들어가서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니 이것을 우리는 1억에서 2억 정도로 선점을 해서 추후에 10억 그리고 14억까지 현재 올라갔는데 14억까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우리는 선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금 청산 되지 않는 곳 핵심이다. 현금 청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건축허가 및 세대별 이전 등기 접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은 신축 빌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축 빌라를 말씀드리는 건 장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입주금이 저렴한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축 빌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빌라에 대한 장점은 추후에 저와 상담을 하셔서 알아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내 투자금에 맞는 곳을 찾아라. 내 투자금이 얼마가 있는 거에 따라서 들어갈 위치가 달라지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자. 자, 첫 번째, 내 돈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 내 돈이 들어갈 금액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 하는 곳은 하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 현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미 가격이 올랐지만 완성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가 눈에 보여 보다 확실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돈이 있고 금액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억 이상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첫 번째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이 내 돈이 2억에서 3억 정도 있다. 그러기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 이야기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게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만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는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개발이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돈이 투자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돈이 1억 전후가 가지고 있다. 나는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에 노후도 높은 지역을 앞으로 진행할 곳을 선점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할 곳,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는 방법인데 역세권 그리고 노후도를 주목을 하신다면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을 지역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될 수 있는 지역, 할 수 있는 위치는 따로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 집값 영향으로 현재 재건축은 사실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강남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재개발, 강북의 재개발 지역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렇게 강북에서 재개발 될 지역을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투자금에 맞춰서 시간과 변화에 투자를 하라. 내 금액에 맞게 기관과 변화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금액이 14억 이상이다, 10억 이상이다, 아니면 2, 3억 이상이다, 아니면 1억 이하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그 기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 2년을 본다,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변화성,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꼭 알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선점해야 합니다. 미래의 인프라가 들어오며 큰 변화가 생길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인프라가 들어와 있고 큰 변화가 이미 되어 있는 곳, 살기 좋은 곳은 소액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저희는 소액으로 들어간다 하면 앞으로 인프라가 들어오며 큰 변화가 생길 곳, 그야말로 미래 가치가 생길 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액으로 가능한 곳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데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금 청산되지 않는 곳,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꼭 선점을 한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투자 포인트에 맞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